2022년 고2 모의고사 9월 39번 문장 넣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신이니까 일단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3번이다. 자, 이 3번이라고 먼저 정해놓고 하고, 그리고 이 단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형 문제로 아주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뭐 어떻게 보면 과학에 관련된 얘기인데, 만일 변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쨌든 그 어휘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 어휘 문제.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 개념만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휘 문제 나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볼게. 자, 그해 어떤 날이든지 간에 그해 어떤 날이든 그 적도와 그 방구, 이거는 관계대명사지. 어떤 방구? 그것의 따뜻한 계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 방구가, 자, 뭐한다? 훨씬 더 많은 복사열을 받습니다. 뭐보다? 바로 극지방과 그리고 더 추운 그러한 방구가 받는 것보다. 자, 여기서 이거는 대동사지. receive 동사를 받으니까 이렇게 두 동사로 받았다. 근데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니? 그러니까 극지방이나 더 추운 방구 지역이 받는 복사열보다 당연히 열대지방, 열대지방과 그 다음에 그 더 따뜻한 계절을 경험하는 방구가 더 훨씬 더 많은 복사열을 받는다는 거 당연한 얘기였어.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average, 이거는 저 분사구문이지.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해 과정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해에 걸쳐서 평균되어질 때 그 열대지방과 위도, 어떤 위도? 대략 40도까지 이르는 그 위도 지역은 receive, 더 많은 전체적인 열을 받습니다. 뭐보다? 복사에 의해 그들이 잃는 열보다. 그러니까 열대지방부터, 그러니까 대략 위도 40도에 이르는 그 지역이 더 많은 열을 받는다는 거지. 잃는 거보다. 그러니까 따뜻한 거 아니겠니? 뭐 당연한 얘기다. 자, 그러면서 위도, 어떤 위도? 40도 위의 위도는 더 적은 전체 열을 받습니다. 뭐보다? 그들이 복사에 의해 잃는 것보다. 그러니까 복사로 더 많은 것을 잃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휘 조심하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야. 더 적은 열을 받는다. 그 다음에 저기 위에서 그 적도에서, 그러니까 열대지방에서 40도까지는 더 많은 전반적인 열을 얻는다.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거 전체적인 그 너희가 개념만 잡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뭐 틀리지가 않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위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불균형. 지금 위에서 불균형 얘기했잖아. 그지? 위도 40도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균형이 필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뭐에 있어서의 필요 조건? 바로 거대한 지구 규모의 어떤 엔진의 활동, 엔진의 활동에 있어서의 필요 조건을 만들어낸대. 그러니까, 근데 이 엔진이 뭘 하느냐? 이 엔진은 관계사절이지? takes on heat. 열대지방에서 열을 받아서, 그리고 이거는 요거 병렬이다. takes and gives it up. 그것을 방출한다는 거야. give up가 방출하다지. 바로 극지방에서. 열대지방에서 열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 그 열을 방출하는 아주 거대한 그 지구 규모의 엔진 활동에 있어서의 필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무슨 얘기니? 이렇게 열대지방에서 열을 받아서 극지방에서 열을 방출하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조건을 뭐가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불균형이 만들어냈다는 거다. 자, 그래서 그것의 작동률은, 자, 여기서 이제 it가 가리키는 게 바로 이거잖아. it이 엔진. 이러한 지구 규모의 엔진의 작동률은 바로 대기입니다. 근데 대기 중에서 특히 뭐? 바로 수분.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수분입니다. 그 작동류가 이걸 작동하게 하는 게. 자, 그래서 공기는 가열됩니다. 어디서? 열대지방의 따뜻한 땅 위에서 가열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확장되고, ABCD로 해야 되겠네. 가열되어서 확장되고, 그리고 가열되었으니까 그 공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흘러가 버립니다. 어디로? 북쪽과 남쪽 방향으로 높은 위도에서 흘러가 버립니다. 자, 비록 그것이 가면서 식는다 할지라도, 차갑게 된다 할지라도, 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as 주어 동사 있지.
이거는 양부절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그 공기가 가면서 식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 공기는 열대지방에서 이제 가열되어서 팽창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벼워서 올라가고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것은 하강합니다. 왜?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이제 점점 식으니까 하강, 내려온다는 거지. 그리고 흘러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다시 적도를 향해 흘러갑니다. 어디로부터? 더 북쪽과 그 남쪽 위로부터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류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지구의 어떤 복사열을 받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전 지구적인 엔진의 활동, 그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복사열을 받고 식고 하는 과정, 그거에 대해서 그냥 쭉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뭐 어휘 조심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부분이야. 뭐 여기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 훨씬 더 많은 복사열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그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했을 때 열대지방과 40도, 대략 40도까지의 위도 지역이 더 많은 열을 받는다는 거. 그지? 그러면 그 40도 이상 위도는 더 적은 열을 받는다는 거. 그렇잖아.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이 뭐 했다? 바로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밑에, 공기가 가열되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팽창해서 올라가겠지?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흘러간대. 어디에서? 높은 고도에서. 자, 여기서 또 그것이 가면서 식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cooling 조심.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내려와야지. 이제 식으니까. descends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적도로 흐른다는 거. 그래. 뭐, 요 정도 그냥 뭐 어휘 문제 정리한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